동안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정말 딱 1박 2일 짬이 나가지고 됐다! 그래서 나마비르구다 사이 일본 갑니다. 저 일본이 처음이에요. 진짜 뭘 챙겨와야 될지도 모르고 일단 그냥 아무거나 다 쑤셔넣고 왔습니다. 안쪽에다가 파우치부터 고데기, 안내책자, 그리고 예매 확인증까지 가지고 왔어요. 바쁘게 따라다닐 준비 되셨죠? Let's go! Let's go! 됐다. 이렇게 또 여권 같은 거 바로 꺼내기 좋게끔 나와 있어서 막 지갑이나 틴트 같은 거 넣기 되게 좋고, 대중교통 탔었을 때 얘가 이렇게 블레 이러고 있으면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이거든요. 네, 이렇게 짠! 그러면은 감쪽같죠? 패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스웨이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보시면은 원사도 다 달라 지금. 어깨에 걸쳐주기만 하면 됩니다.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나요? 식사다! 네, 전 진짜 요리 사진은 진짜 못 찍는 것 같아요.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죄송한데 의자를 좀 앞으로 해주시겠어요? 아! 스미마센가! 새끼 우스코시 마에니 모도시떼 모라이마스까? 이런 거 미리 해놔야 기세거든요, 여러분. 지금 짐 놓자마자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, 후쿠오카에 오면 또 디저트를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후르츠 산도를 먹으러 왔어요. 요런 거? 그래도 후쿠오카가 나름 딸기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빵도 한번 보러 갈까요? 아! 오늘의 OOTD 한번 보여드려야 돼. 우리가 아기자기한 걸 먹으러 왔잖아요. 약간 이렇게 좀 귀엽게 리본 포인트? 리본 포인트? 가방까지 귀엽게. 가방이 또 옆구리에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. 안쪽 보시면은 꽤나 깊이감이 있어요. 이 정도면 힙합의 성지 뒤지지 않지 않을까요? 그거 돌려볼까, 번역기? 이거 먹어요. 월넛 버터 토스트. 후르츠 산도 니 텍슬라인 월넛 버터 토스트. 바디 랭귀지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잠깐만요. 가지고 온 게 있답니다. 짜라란. 이게 바로 후쿠오카의 후르츠 산도입니다. 월넛, 버터, 토스트, 딸기 요거트까지. 여러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잘 먹겠습니다. 자, 생크림 진짜. 너무 맛있죠? 이제 바람 불어요. 그래서 아까 이렇게 들고 다녔던 자켓을 좀 이미 봤는데, 포멀한 느낌에 같이 매치해줘도 가방 좀 귀엽지 않아요? 팩이다 보니까 손이 또 자유로워서 짐 같은 거 들고 다녀도 되고, 여행 갈 때 약간 필수템인 것 같은 느낌? 귀엽죠? 전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아, 한 시간 아직 남았구나. 저희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체크인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요. 안녕.
오늘 제 패션 어떠세요? 제 룩의 포인트는 이 가방이에요. 미니백이지만 약간 활용성이 좋은. 반딱반딱하게 에나멜 소재처럼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약간 또 힙한 느낌을 내더라고요. 카드 딱 꺼내가지고 오카츠 아이스크림 구다사이. 진짜 꾸덕해요. 진짜 생우유 맛. 저 좀 앉아서 먹다가 가야도 돼요? 잠깐만요. 어떡해. 일주일 꼭 가져왔지, 휴지를. 묻어도 따끈한데. 나이스. 짠! 해가 떠져. 관리하기 힘든 가방이었어 봐요. 난리 나는 거야.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간다는 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, 그죠? 계속 가보실까요? 저 여기 빈티지 한번 들어볼까요? 너무 귀여워. 역시 빈티지였어. 갑자기 엄청 춤 잘 출 것 같은 느낌.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, 그죠? 지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우리 이거 하나 살까요? 살까요? 와타시 카이타이. 아, 오케이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지금 여기 걷다 보면은 확실히 그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엄청 많이 보여요.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올라왔다 좀 느껴져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쇼핑을 끝냈습니다. 이제 쇼핑도 했겠다. 저는 이제 힐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모모치 해변입니다. 너무 신기한 게 또 이렇게 바다도 근접해 있는 도시여가지고 시내도 즐겼다가 또 이렇게 바다도 보러 올 수가 있었는데 진짜 하루 1박 2일 여행을 완벽하게 뽐뽐는 느낌?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겸 바람도 막을 겸 이렇게 좀 코트를 입고 나와봤습니다. 그래서 코트에 좀 잘 맞는 착장으로 이렇게 핸드폰 보조 배터리 넣을 수 있는 좀 낭낭한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되게 컴팩트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뭐 코트라든지 아니면 한겨울에 패딩에 같이 매치해줘도 되게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. 휘뚜루마뚜루 데일리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좋은 게 지금 다 커플들끼리 와 있거든요. 연말에 뭔가 커플 데이트로 바닷가에 와서 야경 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노을이 살짝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저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약간의 주황빛? 아 근데 제가 가방에 뭐 가져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혼자 여행을 온 거다 보니까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셀카봉을 가지고 왔어. 저는 감성샷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떨어지니까 야경이 올라오는데 나무랑 이런데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일루미네이션 달하는 거 보니까 좀 연말 같은 게 느껴져요. 너무 내가 각박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올 연말에는 나도 이런 예쁜 일루미네이션들을 보러 좀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희는 이제 타워로 갈 겁니다. 그래서 더 큰 야경을 볼 거예요.
첫날 밤이자 마지막 날 밤입니다. 다시 옷을 갈아입어 봤는데요. 여기에 가방을 좀 매치를 해야 되잖아요. 아무래도 좀 가볍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팝콘백을 가져갈 겁니다. 어깨로 매도 되지만 크로스백으로 맸었을 때 두 손이 좀 자유로워지니까 편의점 털 때 양손 다 쓸 수가 있어서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. 내부에 이렇게 내부 포켓이 좀 나눠져 있어서 빨리 꺼내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아주려고 합니다. 크로스백으로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짧게 하시고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진짜 귀여워요. 나마비루구다 사이. 일단 저는 젤리 코너를 털 겁니다. 아끼지 않고 가져갈 거예요. 일본 편의점에는 진짜 먹을 게 많다고 해서. 피디님 저기 한번 봐주세요. 푸딩이. 푸딩 천국이에요. 아! 내 거.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? 그죠? 아침에 먹을 과일. 아, 내 거. 이거 보세요. 그러니까 저 진짜 아까 엄청 많이 담은 거 보셨죠? 그거 다 들어갔어요. 비닐봉지 드릴까요? 했는데 제가 필요 없다고 그냥 담았거든요. 그냥 진짜 다 들어갔어. 안에 푸딩 6개 들어있고 젤리 5봉지 들어있고 과일 2봉지까지 들어있는데 진짜 거뜬하고 심지어 남아요 이만큼. 심지어 안 먹어. 너무 좋아. 이제 좀 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기똥차게 보내보려고 해요.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. 안녕. 저는 지금 오호리 공원에 와 있습니다. 생각 정리도 할 겸 이제 서울 돌아가면 또 다시 엄청 달려야 되잖아요. 쉬는 시간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옷도 되게 간단하게 입고 나왔는데 치마와 부츠? 이런 귀여운 가죽 자켓도 같이 입고 왔고 같이 매치하기 좋은 보보상백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. 빅 호보백 같은 느낌이에요. 메인 포켓 안에는 책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. 카메라를 또 이렇게 짜란. 또 어제 마시던 음료수. 편의점에서 구매한 이런 과일들. 근데도 안에 보면은 공간 진짜 많이 남았거든요. 좋은 거는 모양이 막 무너지지 않거든요. 셔링 포인트를 잡아놓은 디자인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입고 왔어요. 또 일본은 현금 동전을 또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따로 담을 수 있는 포켓까지 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저는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볼 거예요. 저희 여기 좀 앉았다 갈까요? 한국에서 봤던 공원이랑은 또 느낌이 아무래도 다르니까 도심원에 있으니까 다니기도 쉽더라고요. 뭔가 아침 산책으로나 데이트할 때 오기에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느슨하게 이 정도로 조려야겠다. 이 포인트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다시 가보겠습니다. 발길 닿는 대로.
제가 진짜 오리를 좋아하거든요.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가겠죠? 아니 근데 여기 솔방울이 진짜 많아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다람쥐들이 이거 갉아먹거든요? 이것 봐요. 야무지게 다 먹었어. 챙겨갈까? 이렇게. 여기 오오리공원 옆에 시립미술관이 있더라고요. 문화생활도 할 겸 여기 시립미술관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. 같이 가실까요? 저 이거 샀어요, 키리. 바로 가방에 한번 달아볼까요, 우리? 더러워지지 말라고 얼굴도 이렇게 써놨어. 하트 모양! 이 가방에 또 이게 달 수 있게끔 이렇게 골이 있거든요? 자, 여기도 이렇게 걸어주면 끝이야. 가방 이렇게 딱 매면은? 이제 인사는 이렇게 인사 안 하고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머! 안녕하세요. 산리오 오리지널 샵에 와서 직접 공수하는. 너무 귀엽죠?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품 같은 거 좀 사보고 싶어가지고 캐널시티에 왔거든요. 햇살도 되게 잘 들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? 확실히 연말이니까 연말 노래도 막 나오고 반짝반짝하게 꾸며놨어요. 저는 좀 날씨가 아무래도 쌀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도리랑 이런 가죽 잠바를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밑에 신발 또 귀엽게 매치를 해봤습니다.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 귀여운 가방, 여기에 귀여운 산리오 캐릭터즈까지 딴 달아가지고. 근데 여기다가 전 달았지만 요거 여기 오링에 걸어도 되거든요? 아, 여기다 달면 되겠다. 요렇게 짠! 귀엽죠? 요 가방에는 좀 뭔가 캘리그라피 한 것 마냥 좀 손글씨 느낌으로 로고가 적혀 있거든요? 캐주얼한 무드로 또 멜 수가 있는 백팩인데 옆구리에 이렇게 무늬 또 있어요. 꺼내고 싶은 거 마음껏 꺼낼 수가 있는 것도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. 수납이 꽤 넉넉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캐널시티에 오면은 중간중간에 시간을 정해서 분수쇼를 한대요. 근데 저는 몇시인지 몰랐는데 되게 우연히 시간이 잘 맞았어요. 뭔가 1시 30분인 것 같아요. 이번 여행의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? 맞다. 저희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저희 오늘 비행기가 고지기 때문에 조금만 둘러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서점에 와 있는데요. 귀여운 책들이 많아서 하나 정도 사가보려고요. 뭔가 애기가 그린 것 같은 동화책인 것 같아요. 진짜 딱 우리 어릴 때 그리던 느낌. 너무 귀여워. 살책 골랐어요. 귀엽죠? 짧은 일본어가 있어서 저도 그냥 번역기 돌리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. 또 이런 것도 괜찮다. 저 이제 쇼핑 끝났어요. 짧은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, 여러분! 안녕!